네, 맥도날드 처음 먹을 수도 있겠네요. 특이한 게 있나요? 아침 메뉴라서 아침 거밖에 안 되나 봐요. 이거는 원두 커피가 아니라 그냥 믹스 커피 같은데요? 이거 정말 엉망진창이네요. 이 정도면 한국만은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. 야, 오늘 먹은 거는 정말 최악이네요. 이렇게 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음식이었습니다. 체크인 시간이 3시간 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. 커피나 한잔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. 공항에서 자는 거는 뭐 잔 거 같아도 좀 피곤하고 그러네요. 항상 비행기 안에 갖고 탈 짐하고 여기 아래 실을 짐하고 다 나눠가지고 다 정리 끝냈고요. 이제 뭐 체크인하고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탑승 수속 할게요. Don't have a client either. 네, 맥도날드 처음 먹을 수도 있겠네요. 뭐 특이한 게 있나요? 아침 메뉴라서 아침 거밖에 안 되나 봐요. 햄하고 같이 있는 게 없네요. 커피나 한잔 하려고 들렸는데요. 아침이라서 뭐 맥모닝 세트 있어서 맥모닝 뭐 세트 시켰습니다. 이쪽 카페하고 저쪽 맥도날드 어디 가나 사실 분리돼 있잖아요. 근데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3유로 좀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커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머핀까지 끼워주니까요. 오래간만에 맥도날드 먹어보네요. 이쪽에서는 뭐 쭈쭈버 같은 거 하나 먹었었죠? 두 달 전에. 커피 냄새 좋습니다. 근데 이거는 원두 커피가 아니라 그냥 믹스 커피 같은데요. 자판기에서 빼먹는 그런 프랑스 자판기에서 빼먹는 그런 믹스 커피 같아요. 이게 쓰기가 상당히 써가지고 설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원두 커피 제가 거의 설탕을 아예 안 넣어 먹었는데요. 이쪽에서 제일 뭐죠? 심플한 카페 알롱제 시키면은 맛들이 다 쓴맛하고 그런데 치우쳐 있어가지고 특별히 단맛이 커피에서 자체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. 이게 아마 뭐랄까 최저가 기준 커피들이라서 그렇겠죠. 그래가지고 종종 그 설탕 사용하게 됐는데요. 이것도 무슨 한국 네스카페나 맥심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원두커피 맛에 가까운데 이것도 그래도 분말 타놓은 그런 커피 같아요. 이런 거 주문하면 진짜 상당히 빨리 나오긴 하더라고요. 우와, 엄청 쬐끄맣네. 차갑고 번도 그렇게 미지근합니다. 이거 되게 맛없어 보이죠? 다들 미지근하게 식어 있고요. 엄청 맛없어요. 아는 스태프들 보니까 다 갈팡질팡하고 공항 매장인데 영어로 숫자를 못 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들 뭐 주문 못 알아들은 손님들 못 가져가니까는 다 트레이 들고 서빙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.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네요. 치즈 맛은 탁 튀어나오긴 하네요. 근데 참 미국이나 맥도날드 해외 나오면은 거의 먹게 되진 않지만 가끔 가게 되면은 갈 때마다 참 한국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매장들이 정말 패스트푸드 신선하게 잘 유지하면서 관리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도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. 한국 맥도날드에서 뭐 관리자 책임자가 한국인 바뀐 다음에 품질 떨어졌다는 게 얘기가 많은데 아 그래도
해외 맥도날드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식어있거나 막 죽처럼 막 다 풀어져 있는 오래된 프렌치 후라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프렌치 후라이 먹다가 한국 가서 갓 튀겨진 그런 거 먹으면은 아래는 그냥 케첩 같은 걸 발라놨네요. 아 진짜 수준 낮다. 네, 그래가지고 머핀이라는 게 있는데 빵도 잉글리시 머핀 같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씹히는 맛도 없고 퍽퍽하고요. 이 여기 잉글리시 머핀에 원래 들어가는 소시지 있잖아요. 납작하게 햄버거 패티같이 펴진 소시지거든요. 그거는 그냥 소시지 동그란 빈 소시지를 패티처럼 편 건데 이거는 그냥 햄버거 패티가 들어가 있어요. 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지 아침 메뉴는 이게 굉장히 중간에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머핀이 형성되어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. 아래는 케첩 같은 거 발라져 있고요. 커피도 가격은 비싼데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 한국 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네요. 이 정도면 이런 거면 안 파는 게 낫겠네요. 차라리 말도 안 된다 이거. 라며 불평불만하며 다 먹고 있습니다. 네, 맥도날드에서 식사 마치고 나왔습니다. 제가 맥도날드 섭식 경력이 30년이 넘을 텐데 오늘 먹은 거는 정말 최악이네요. 이렇게 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음식이었습니다. 거의 무슨 냉동 머핀 어디 알지 못하는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서 냉동으로 유통하는 냉동 머핀 해동한 것만도 못한 빵에 햄버거 패티 엉성하게 쬐끄맣게 낸 패티에 소시지도 없고요. 거기에 뭐 치즈는 조금 뭐 합성 치즈 향이 좀 독특하더라고요. 거기에다 아래 케찹 발려있고 와 이런 요식적인 요식행위 같은 메뉴를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 품질 정말 안 좋네요. 네, 다음에 뭐 맥도날드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프랑스는 좀 거르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어쩌면 뭐 다른 메뉴들은 맛있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카페가 괜찮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또 그만큼 괜찮은 만큼 가격대도 높고 이래가지고요. 네, 일단 저는 식사 잘 마쳤고요. 이제 체크인하러 나왔습니다. 체크인 시간 다 됐고요. 아, 어제부터 뭐 기차 도착해서 노숙하고 아침밥 먹고 빵 먹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아침에 마무리를 프랑스에서 마무리 식사를 최악의 맥도날드로 해버렸네요.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저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훈이었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